어서와요 곧 떠나겠지만 잠시나마 즐거웠어요 잘 가세요 하지만 다음엔 좀 오래오래 머물다 가요 난 그대 없으면 말 그대로 거지란 말이에요 당신의 위 건강을 응원합니다.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 한국 야쿠르트 협찬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추석을 앞둔 데다가 금요일 오후 시간대라 그런지 정체가 심합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와 한강대교 사이 4차로에서는 사고가 났고요. 이 때문에 한남대교부터 양화대교까지 45분이 넘게 걸립니다. 올림픽대로 잠실 방향 동작대교와 반포대교 사이 4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어서 노량진 수산시장부터 청담대교까지 55분 가까이 소요되고요. 이전에 행주대교부터 성산대교까지는 35분 정도는 생각하셔야겠습니다. 공항 방향은 잠실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가는데 1시간 15분쯤 예상됩니다. 김은아였습니다. 당신의 위 건강을 응원합니다.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 한국 야쿠르트 협찬 57분 교통정보였습니다.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2588이 있잖아요.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2588. 연안대학교입니다. 스마트 판미래 인재 양성하죠. LG가 설립하고 와우! 지원해요. 차세대 농축산 분야 선도해요. 미래 생명산업의 꿈 이뤄봐요. 차세대 농업기술 선도대학 연안대학교. 대우건설이 상업시설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대규모 오픈스페이스와 네덜란드 카부사의 체험형 광장 특화, 압도적인 앵커 테넌트까지 경험하지 못한 경험의 시작, 아클라우드 가밀, 가밀 프로지오와 함께 옵니다. 9월 오픈 예정 1800-0517. 사방천지에 돌림병이 번지니 사람끼리 의심하고 가족끼리 힘들어하는구나. 하나, 우리는 어려울 때 서로 더 챙겨주지 않았는가. 우리 모두 함께하면 이것이 바로 공익광고협의회 89.1MHz KBS 쿨 FM입니다. 공무원 공인중개사 합격 에듀윌, 공기업 대기업 취업도 에듀윌, 한국기록원 공식인증 2019 공인중개사 최다 합격 에듀윌. 합격자 수 최고기록 에듀윌, 에듀윌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학교에서 집안일 할 일 참 많지만 내가 지금 듣고 싶은 건 미미미 미스터 라디오 미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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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운 오후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네, 윤종수 남창의 미스터 라디오 금요일 3부 시작했습니다. 네, 3부 첫 곡으로 사우스 클럽이 브루의 명곡에서 부른 잊혀진 계절 듣고 왔고요. 네네. 자, 광고 듣고 윤종수의 오선지 우리 밴드 사우스 클럽과 함께합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세요. 아, 오늘 또 창피하네. 하, 매출을 어쩐다.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 기프트 판촉물 판촉물은 고려 고려 기프트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판촉물을 고려하라. 2020년 10월 판교 제이테크노밸리에 글로벌 비즈니스의 길을 열어줄 대규모 복합지식산업센터가 찾아옵니다. 해외 진출의 성공이 시작되는 곳 판교 제이테크노밸리 글로벌 비즈센터. 글로벌 성장의 판을 뒤집을 혁신기업을 기다립니다. 분양문의 1544-9917 경기주택도시공사. 의료사고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 있을까요? 조정하세요. 의료중재원. 의료분쟁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맡겨주세요. 의료중재원. 의료분쟁 신속공정하게 해결해드립니다.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 1670-2545. 윤정수 남성의 미스터라디오 어떻게 참여해요? 참여? 어렵지 않아요. 이곳은 작은 사연도 소중히 여기는 라디오계의 파라다이스니까요. 문자번호 샵 8910,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콩과 마이케이는 무료! 어머나, 다시 한번 말해봐. 무료! 믿고 듣는 방송 KBS의 고급 음악 프로그램 윤정수의 오선지. 안녕하세요, 윤정수예요. 이곳은 밴드 맛집. 너무나 널리 알려졌죠. YB, 마룬5, 뮤즈, 이글스, 스콜피언즈의 이르기까지 전 세계 내놓는 밴드들이 이곳에 나오려고 고군분투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그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나와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톡 쏘는 청량한 음악을 들려주는 밴드죠. 사우스 클럽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사우스 클럽. 반갑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예. 전 세계가 주목하는 방송 윤정수 남창의 미스터 라디오에 네. 우리 사우스 클럽이 나와주셨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기 때문에 우리 네. 사우스 클럽이 나와줬고요. 네. 한국에서 아직 그걸 주목하는 걸 모르구나. 한국만 주목하면 되는데 저희가 지금 네. 네. 전 세계만 네.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밴드 여러분들, 우리 사우스 클럽 여러분들, 네,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사우스 클럽에서 보컬 맡고 있는 남태현입니다. 아, 네. 태현 씨, 오랜만이에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우스 클럽에서 베이스를 맡고 있는 정회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네, 사우스 클럽에서 기타 맡고 있는 강민준입니다. 민준 씨. 네. 네. 네, 드럼을 맡고 있는 이동근이라고. 그렇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엄청난 미남들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정미경 님께서 스튜디오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네. 정수 씨, 창희 씨 나가 계세요라고. 예. 들어가시네요. 윤정 씨 진짜 나갑니다. 예. 그 나가세요. 오지 마세요. 예. 저 혼자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태현의 네. 우선지가 네. 아, 태현 씨 치고 들어오잖아요. 네. 너도 네. 그만해라.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우리 정유리님은 사클 너무 예쁘다. 네, 네. 이뻐요. 네, 이쁘고 네, 네, 잘생기고. 네, 좋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서정훈님께서 사우스 클럽은 남창희님한테 특별하겠네요. 아, 왜요? 사우스 윈도우 스마일이시라. 네. 아, 제 아이디가 아, 사우스 윈도우 스마일이고 남창희시라서. 그러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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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좀 쓰고 있는데요. 예, 아주 반갑습니다. 같은 예, 사우스에서. 네, 예.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박상훈님께서 본격 음악 방송으로 가시나요? 아닙니다. 저희는 본격은 아니고요. 네, 오늘 네. 사우스 클럽을 모셨으니까. 그렇습니다. 또 한번 고급스럽게 한번 네. 또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저 때문에 나오지 않았나 그런 네. 생각입니다. 제가 사실은 작년에. 네. 네. 있어봐. 아, 얘기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아, 작년에 제가 그 락 페스티벌 사회를 본 적 있어요. 아, 네. 그때 네. 네. 사우스 클럽을 만난. 네. 물론 멤버가 좀 바뀌었을 네, 수 있죠. 네, 네. 근데 그때 남태현 씨를 제가 만났었죠. 네. 네. 아, 태현 씨. 네, 네. 그때 윤정 씨를 보고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락 페스티벌의 윤정수다? 예. 되게 푸근하다라고 느꼈어요. 네.
푸근한 락처 치마리가 나가 안 맞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오삼 이사님께서 남태현 씨에게 네. 남태현 씨 오대남십니까? 라고 하고 있어요. 예. 저 의령남씨. 의령남. 아, 같은 또 어쩐지. 네, 그쵸. 저희도 의령남씨야? 네, 그렇죠. 네, 의령남씨가. 의령남씨라서 어쩐지 또 우리 이쪽 요 대구박이 우리 쪽 사람이 이런 느낌이 좀 들었었어요. 영화의 대사. 영화의 대사. 영화 대사죠. 네, 그렇습니다. 예. 목소리만 듣고 있는데 훈남인 게 느껴지네요라고 6312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진짜 다들 이렇게 좀 훈남이시고, 네, 네. 감사합니다. 잘생기시고. 자, 네. 오늘 그 윤정수의 오선지 네. 사우스 클럽입니다. 이미 뭐 좋아서 많은 분들이 지금 보고 듣고 계신데요. 네. 궁금한 점 하고 싶은 말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여하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910 89.1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공과 마이크는 무료입니다. 네. 우리 남태현 씨가 이 밴드를 만든 게 화제가 됐었는데 네네. 활동한 지가 어느 정도 됐죠? 지금 사우스 클럽으로는 한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3년. 오, 3년. 네. 2017년에 네네, 첫 싱글을 발표하셨고 네. 처음에는 이제 혼자서 밴드를 꾸렸다가 네네. 작년부터 새로운 소속사에서 이제 새로운 멤버들과 함께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네. 어, 네. 어때요? 어, 아무래도 혼자 이제 네. 운영하면서 장점들도 있고 네. 뭐 단점들도 있지만 네. 어, 지금 회사에 이제 들어와서 멤버들도 이제 자리를 잡고 네. 이제 그 전까지는 멤버들이 조금 교체도 되고 막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멤버들로 이제 픽스가 돼서 네네. 안정적으로 어. 네, 아, 이렇게 그랬군요. 활동을 어, 네. 그럼 구멤버는 누구고 신멤버는 누구죠? 어, 여기서는 지금 베이시스트 회민이 형이 네. 원래 저희 이제 세션으로 활동을 하다가 아. 이제 제가 밴드를 다시 꾸리면서 아. 어, 우리 멤버로 같이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해서 같이 하게 된 구멤버고요. 아, 구멤버. 네. 구멤버. 네. 예. 나이도 제일 많고. 네. 그리고 두 명은 이제 따끈따끈하게 동생들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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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동근 씨와 민준 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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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오. 네. 아마 새로운 또 모습이 펼쳐질 네. 거란 생각이 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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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합류하신 분들은 어떻게 그러면 합류하신 건지 아, 오디션을 봤나요? 아니면 뭐 따로 이게 아는 교수님 소개로 어. 이렇게 해서 먼저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너에게 맞는 이제 밴드가 있는데 네. 혹시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해서 네네. 그래서 태현이 형 처음 만나게 됐어요. 네, 네, 그렇게 우리 네. 민준 씨는 그렇게 교수님의 네. 소개로 네. 그리고 이제 민준이 전에도 이제 많은 기타리스트 분들을 네. 봤었는데 어, 민준 씨가 제일 뭔가 스타일리시하고 본인의 이제 연주를 할 때 본인만의 세계에 빠져드는 모습이 아, 되게 그래요? 매력적이어서 네. 어, 이렇게 같이 하게 됐고요. 네. 세계 어느 나라 정도? 네? 본인 세계 빠져. 아, 지금 홍콩. 홍콩 정도면? 야. 평강이 신단 네. 얘기네요. 예. 네.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이따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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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보고 뽑은 느낌도 좀 있어요. 아, 네. 네. 많이, 네. 많이 신경 감사합니다. 썼습니다. 네. 그게 제일 듣고 싶었던 말입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동근이 같은 네. 경우에는 네, 얼굴 보고 뽑으셨죠. 어, 민준이가 이제 소개를 해줘가지고 친구라고 대화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 친구는 이제 되게 기럭지도 좋고 네. 어 기럭지가 좋은데 근데 아쉽게 드러머라 앉아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가끔씩 일어나면서도 치시고 하면 되잖아요. 네, 일어나서 그렇죠. 탁탁 하면서 네. 예, 박자 말려 안 되나요? 네. 네. 아 그리고 키가 커요? 어, 키 얼마입니까? 아 저는 183입니다. 오. 꿈에 키네. 네, 그 비주얼을 보고 뽑았어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다들 네, 네. 좋습니다. 잘생겼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밴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노래를 또 직접 들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네. 저희 또 오늘 라이브 준비해 주셨죠. 아, 네, 네. 어떤 노래를 준비해 주셨나요? 저희 새로운 싱글 락스타 인스 어 이게 어쿠스틱 버전으로 네. 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쿠스틱 버전으로. 어쿠스틱. 예. 기타 버전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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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플러그 네, 네. 네. 선 없는 것들. 네. 네. 아 선이 없어. 라이브 블루투스 같은 거예요? 무선으로 무선. 누구야 무선까지 가르쳐 주는 사람 누가 내가 모를 것 같아? 아니 죄송해요. 네. 예, 우리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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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예. 함께 또 우리 사우스 클럽의 락스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준비 네, 중입니다. 준비 중입니다. 아, 예. 또. 네. 아, 또 그룹 네 명이 네. 일사불란하게 딱 자기 자리로 돌아가고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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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어요. 네네. 네. 네.
생각 없이 하루살이처럼 살아 아무 의미 없어 내게서 기적을 바라지 말아줘 사랑할 줄 몰라요 내가 느끼는 것 깊은 외로움 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떠나버린 옛기억일 뿐이니까 미칠 듯이 노래해요 사라진 너와 나의 미소를 찾아 난 노래해요 어쩌면 돌아오지 않을 오늘을 위해서 나도 웃고 싶어 예전처럼 내 손을 잡아줘 나를 좀 안아줘 이 밤이 가기 전에 야! 오, 야! 야, 네, 멋진 노래. 락스타. 그렇습니다.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네. 저기 태연 씨 목소리가 좀 약간 이렇게 표현하면 미안한데 네네. 되게 성숙한 느낌이 들어요. 아, 네. 그 몇 년, 그 바로 작년만 해도. 네. 많이 동생이 노래를 불러주는 느낌이었거든요. 아, 네. 근데 오늘은 좀 이렇게 점잖은 사람이 노래하는 느낌? 풍파를 많이 좀... 겪다 보니까 노련해진 것 같아요. 예, 뭐 그건 본인이 알아서 네. 겪는 건데요. 네, 좀 이제 노래 얘기를 하는 건데 아, 네. 본인이 혹시 좀 뭐 물론 많은 변화를 뭐 주려고 고민하겠습니다만 좀 그런 생각도 하나요? 좀 점잖게 하고 싶은 느낌? 아무래도 이게 어쿠스틱 버전이다 보니까 악기들이랑 좀 어우러지게 부르려고 좀 생각을 했는데 그게 좀 성숙하게 다가갔나 저는 좀 되게 다른 느낌이었어요. 네, 너무 좋았어요. 네. 그래서 K3277님도 와 어쿠스틱 버전이 더 좋은데요? 네, 얘기도 해주시고 다른 사람 같은 느낌이었어요. 네네. 그리고 네. 0204님은 남태현 씨 목소리를 자세히 들어본 게 처음인데요. 아, 진짜요? 노래하는 목소리도 말하는 목소리도 진짜 매력적이십니다. 아, 라고 감사합니다. 보내주셨고요. 한상진님은 목소리가 지금 이 시간 가을 해지는 퇴근길과 딱이네요. 네. 그런데 비주얼은 미라 견디 뭐죠? 미라 견디 긍디죠. 잠깐만요. 이거 한상진 씨 이거 탤런트 한상진 씨 같은데요? 탤런트 한상진 씨입니다. 이름 쓸 때 가끔 들어오죠. 아, 네. 네. 저희랑 친하셔가지고 네. 우리 편을 들어주셔. 네. 네. 그냥 이렇게 장난쳐 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네. 코디죠 코디? 예 네. 코디 네. 코가 크셔가지고 예 코디인데요. 네. 네. 한국의 벤제마 네. 예 네. 그렇습니다. 코리아 벤제마 코제마 우리 한상진 씨였고요. 네. 자 박종욱님께서는요 네 분 다 옷을 너무 잘 입으시는 것 같은데 누가 해주시는 건가요? 본인 개성대로 입으시는 건가요? 네 라고. 저희 사복으로 네. 오늘은 왔고요. 네, 오늘 저희 네. 개인 옷으로 네 사복으로 왔고요. 네. 멤버들한테 제가 항상 얘기를 해요. 밴드는 그래도 이제 보는 맛도 있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네. 멤버들이 아주 신경을 많이 써주더라고요. 네네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각자의 어떤 느낌이 확실히 패션에서 느껴지는 네. 것 같아요. 네. 우리 회민 씨가 조금 네네. 많이 웃었는데 네네. 왜 그러시죠? 제가 원래 예. 그 이제 패션에 좀 이런 문외한 좀 네. 사람이었는데 야, 오늘도 회사원 네. 느낌으로 네. 좀 오시긴 했습니다. 좀 네. 되게 비슷한 아닌데 고민해서 네. 좀 이쁜 네. 셔츠를 네. 제가 골라왔는데 좀 네네. 별론가요? 아니요 아니요 같나요? 아닙니다. 예. 아니요 괜찮아요. 충분해요. 아 이뻐요. 귀여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뭔가 줄이 겹쳤네요. 오늘 이동근도 줄을 입고 뭐라 했는데. 예, 혜민도 줄을 입고 왔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 김경태님께서 사우스클럽 분들은 작곡하실 때 실제로 오선지에 해보신 적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저희가 지금 코너가 오선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네. 오선지에 직접 작곡을 하시나요? 궁금하네요. 저는 저도.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미디 기기를 안 쓰고 저는 공책이랑 펜을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뭐 민준이 같은 경우에는 오선지 하지 않나요? 이렇게
멜로디 악기 하시는 네 맞아요. 그때 그때 녹음을 못 해놓는 상황이면 네. 이제 간단하게 기입을 해놓거나 하죠. 오선지를 네. 직접 그려가지고 뭐 저도 네. 음악을 잘 모르니까 네. 그럼 오선지에 딱딱딱해서 그 본인이 생각한 그 멜로디가 정확하게 네. 거기에 그려지는 건가? 그려지나요? 네, 제일 중요한 것들만 그려놓는 편이에요. 아 그래요? 멜로디를 저는 음성 메모 잘 활용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네. 네. 자다가 갑자기 깨도 이렇게 하고 아 그냥 갑자기 네. 들려드릴까요? 들려주세요. 진짜 어떻게? 저 있으면 좀 들려주세요. 네, 이상한 거 되게 많이 보네요. 되게 자다가 계속 녹음을 한다고요? 계속 녹음하고 막 그러거든요. 네. 그리고 다시 자고 나서 아 내가 녹음했었나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어요. 맞아요. 까먹었을 때. 네. 맞아 그런 거 있어요. 저도 가끔씩 막 이렇게 생각나는 거 있거든요. 영감이 떠오를 때 이렇게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들어볼게요. 오. 그러니까 좀만 더 들려주세요. 아 네. 뭐, 잠시만요. 뭐 영어회화 들으신 거 아니에요? 예. 뭐 이런 식으로 오, 좋다. 아 이게 나만 아는 그냥 암호 같은 거. 네. 네. 그리고 다시 들으면 이제 다시 정확하게 느낌이 오는 거잖아요. 그때 그 생각했었지 네네네. 하고 이제 네. 맞아요. 생각에 네. 그런 게 있죠. 조금 짧은 영감이네요. 저는 좀 잘못 태어난 것 같아. 잘겠다. 이렇게 아, 그렇구나. 네네네. 아 이렇게 녹음해놓고 이게 이게 음악으로 완성될 수 있군요. 네네네. 그리고 지금 220님께서는 민준 씨는 손재주가 좋다고 들었는데요. 최근에 마스크 스트랩도 직접 만드셨다고 하시던데 최근에 또 만드신 게 있나요?라고 하셨는데 아 제가 지금 만든 너 그거 네가 만든 거였어? 아니 비즈 그 친구한테 선물 받은 건데 네. 비즈가 제가 요새 좋아해가지고 제가 좀 비즈 요즘에 유행이에요 많이 네, 맞아요 예, 제가 좀 아기자기한 거 좋아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반지는 한번 만들어봤는데 네. 딴 거는 아직 안 만들어봤어요 아 반지를 만드셨고 반지를 만든다는 건 어떤 공방에서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실비에서 만든 거 그냥 이제 뭐 동대문 같은 데 가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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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개질 같은 그래요? 네. 네. 그것보다 더 쉬운데 네. 네. 이상한 취미 생겨가지고 저번에 둘이 카페 갔는데 네. 카페 비지통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아 카페에 있지 그거? 아니 그렇기도 한데 지가 가져와가지고 네. 지라고 하지 마시고 민준씨가 가져와 제가 그런 걸 참 좋아합니다 아, 네. 네. 그런 것도 손재주도 있으신가 보네요 네 좋아해요 네. 네.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 네. 많죠 윤정씨도 뭐 비즈 좀 비즈 다 갚았어요. 아 비즈 남은 비즈까지 다 해서 비즈 이게 이제 비즈는 없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예, 축하드리고요. 자 우리 6122님께서 사우스 클럽 뜻이 뭔가요? 남태현 씨가 만드셔서 남씨 클럽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네 그 사우스는 남씨의 남이 맞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이라는 아, 영화가 좋죠. 있는데 예. 그 영화를 이제 오마주해서 네 만든. 딱히 그냥 이름이군요. 네, 의미는 그냥 네. 뜻 그대로 남쪽의 이제 모임 같은 그런 큰 뜻이 그냥 없습니다. 아니요 좋아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 없어요. 남쪽 방금 없다고 하셨네. 남쪽 남씨 뭐 이런 거. 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패스할게요. 네. 개가군을 좀 다니면 어때요? 한 두 달 정도만 속정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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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뭐예요? 이건 또 3028니까 사우스 클럽에 남창희 씨도 가입하나? 네, 가능합니다. 남씨니까 저는 또 팬클럽으로. 이거는 충분히 가입할 수 있습니다. 팬클럽으로. 네. 팬클럽 이름 뭐예요? 저희 팬클럽 이름을 지금 변경하려고 아, 그래요? 고민 중에 있어요. 네. 네. 좋은 거 있으면 추천 좀 네, 부탁드립니다. 어느 정도 뭐 어떤 뉘앙스가 좋았겠어요? 아, 도와주려고? 어떤 의미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아직 그 생각도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형한테 좋은 거 받고 싶지 않다는 거죠? 아니야. 아, 네. 아 저리 가 있어라. 나 있어!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예. 자 그리고 민준 씨랑 동근 씨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나요? 네. 아, 많이 가까운 것 같아요. 사실 표현하는 네. 거 들어보면 네. 어렸을 때부터는 아니고 이제 20살 때 대학에서 네. 처음 만났어요. 대학 동기, 대학 동기고 이제 그렇군요. 학교에서 처음 만났는데 둘이 처음 봤을 때 어떤 느낌 받았어요? 첫 인상이 어땠어요 두 분은? 딱 이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요. 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네. 이제 친한 친구가 돼버렸구나. 네, 그렇죠. 네. 막 10년지기 막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네. 몇 년 동안 계속 많이 붙어. 맞아, 진짜 그랬으니까. 친하면 처음 만났을 때가 기억이 안 난대요. 네. 우리가 왜 친해졌지? 이런 게 네. 기억이 잘 안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동근 씨도 네. 그럼 기억이 잘 안 나고. 네, 기억 살 빠진 거밖에 모르겠어요. 별로였던 거밖에. 살이 빠졌어요? 살 뺐어요? 동근이가 아, 네. 40kg를 뺀. 뭐라고? 원래 옛날에는 조금 이제 살집이 많이 나갔었는데 이제 군에 있으면서. 네, 네. 이제 이렇게는 조금
제가 아, 자면서 네. 숨도 안 쉬고 그랬었거든요. 살 때문에 예. 무호흡증도 예. 심했고 그래서 아, 이렇게는 좀 위험하겠다 해서 네. 40kg 위험하긴 하지. 네. 아니 근데 40kg인데 어떻게 그렇게 껍 찌대는 뭐라 그래? 스킨이 어떻게 이렇게 착상이 딱 돼 있죠? 네, 쳐지지 않고 쳐졌다든가 쳐졌잖아. 네. 아, 네, 이런 건 중요한 네. 거야. 뭐.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해요. 네,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한 번에 뺀 게 아니라 천천히. 그러면 맞아 그렇게 돼요. 맞아. 잘 먹으면서 이제 천천히 뺐어요. 촌농처럼 녹아내리거든요. 한 번에 빠지지도 않죠. 빠지지도 않아요. 좋습니다. 오 재밌는데요. 자 그러면 팀이 아주 의지가 강한 팀이구나. 자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저희 계속해서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우스 클럽의 두 번이란 노래. 네, 이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Baby love me twice today. Yeah. 너의 예쁜 마음을 두 번 느끼게. Baby love me two times today. Yeah. 널 너무 좋아해서 그래. Yeah. Yeah. 이제 와서 뭐 하자는 거야? 악몽 같던 그때 우리를 버린 걸까 you know 처음엔 좋았지 서로를 아껴주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좀 그리워진다 하루 종일 입을 맞추고 터질 듯이 껴안아줘도 하염없이 부족해서 또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노을이 떨어지면 뒤늦은 잠이 와 바다 같은 밤 하늘을 등에 싫고 의미도 없고 yeah. 그렇게 막이 내려와 영원히 넌 내 편이라 믿었던 그때가 그리워 하루 종일 입을 맞추고 터질 듯이 껴안아줘도 하염없이 부족해서 또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노을이 떨어지면 뒤늦은 잠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행복한 꿈을 꾸는 그랜드 침대 그래 그래 그랜드 침대 편안함이 달라요 그랜드 침대 누워보면 알게 되는 편안함의 차이 그래 그래 그랜드 침대 가보셨나요? 경기 포천 가구산업협동조합 가구 직거래 전시 판매장 포천 마을앤 가구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유통 마진을 쏙 뺀 포천 마을앤 가구 가구 이제 직접 보고 선택하세요 포천 아이시에서 차량으로 1분 거리 포천 마을앤 가구 전시 판매장 언제나 이 자리에 있을게요 당신을 위로하는 좋은 음악과 함께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공무원 공인중개사 합격 에듀윌. 공기업 대기업 취업도 에듀윌. 한국기록원 공식 인증 2019 공인중개사 최다 합격 에듀윌. 합격자 수 최고 기록 에듀윌. 에듀윌이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하나 둘 셋. 나는 정우성도 아니고 이정재도 아니고 원빈은 더욱더욱더 아니야. 나는 장동건도 아니고 강동원도 아니고 그냥 미스터 미스터란데.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라디오. 네, 윤종수 남창의 미스터라디오 오늘 사우스클럽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두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너 목소리가 왜 이렇게 성숙해졌어? 하니까 대현 씨가 또 본인의 네. 생각을 얘기 네. 좀 해줬고요. 네. 자, 지금 8455님께서 네네. 아까 하던 이야기에 좀 이어서 네. 다이어트 비결을 좀 알려달라고 네. 하는데 아, 동근 씨. 네. 동근 씨. 일단은 제일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그 몸무게 숫자에 좀 연연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몸무게가 이제 뭐 숫자가 크다고 해서 네. 몸이 막 내가 뚱뚱하다 이런 게 아니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먹는 거에 너무 집착을 안 하시는 게 네네.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다이어트를 할 수가 없잖아. 아 근데 이제 운동을 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뭐 다 쉽게 되는 건 없으니까. 네, 이제 그래서 막 6시 이후 막 이제 저녁 안 먹고 막 이제 단식으로 네. 하시는 분들은 참으시다가 꼭 이제 야식 시켜 드시고 네. 좀 그러시더라고요. 윤정수 씨가 그래요. 윤정수 씨가 아, 식사, 저도 그래. 식사를 막 하다가 아 맞다 그러고서는 식욕 억제제를 드세요. 예. 드시다가 그냥 지방을 녹이는 느낌이에요. 네. 그래야지 마음이라도 좀 편하대요. 예. 플라시보 효과를 보려고 하나 봐요. 네, 네, 네. 예. 자, 아무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뭐 달라지는 거 없이 운동을 더 첨가를 네. 했다는 거죠. 네, 네, 네. 저는 저희가 노래 나간 동안 동근 씨 몸 바뀐 거 사진 봤잖아요. 네, 네. 와 대단하더라고요. 그거 저희 그 SNS에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아, 당연하죠. 너무 아, 감사하죠. 네. 네. 아니 별명 중에 윤정수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네, 저 옛날에 이제 근데 비포 때래요. 비포 시절에 확인해 보시면 비포 시절에 제 진짜 동글동글하고 네 귀엽게 생겼더라고요. 말 잘해 동근아. 뱉었는데 뭐 벌써 주술 수 있으면 주소. 자, 알겠습니다. 220님은요 팬클럽 이름 A 플러스 어때요? 네 분이 모두 혈액형이 A형이라고 하시고 모든 노래들이 A 플러스다라는 의미로요라고 해주셨어요.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의견 내주시니까 그 중에서 또 좋은 이름 뽑아서 쓰시면 되니까. 아, 네. 서로가 너무 안 보여줄 것 같은 느낌이에요. 팬클럽 비어 서로 얘기 안 하고 좋은 얘기만 서로 하다 집에 가서 울 것 같아요. 네, 안 돼요. 네. 자, 그럼 이제 네네. 여러분들 두 번째 라이브를 또 들어볼 시간입니다. 그렇죠. 네, 이번에는 어떤 노래를 준비해 주셨나요? 네, 네 저희 Someday라는 곡 준비했고요. 네. 저희 세 번째 미니 앨범 수록곡입니다. 아,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사우스클럽의 Someday 저희가 박수로 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준비해 주시고요. 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라이브를 원래 두 곡씩 잘 안 해 주시는데 잘해 동근아. 네, 두 곡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비포 윤종수 잘해. 네, 네. 너 조금만 긴장 늦추면 형처럼 된다 또. 우리 집안 사람 태연 씨 어떻게든 내가 실수하게 만들 네. 거야. 드럼. 네. 자. Someday입니다. 아무도 없는 거리에 나 홀로 멍하니 걸어가 잎 하나 없는 저 나무처럼 온몸이 차가워지는 밤
감사합니다. 이렇게 묵직해진 거야. 계절이라서 그런가? 네. 아, 좋다. 아니, 나만 느끼는 거 아닐 것 같은데. 네. 네. 아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우리 127님께서는 이 노래 들으니 진짜 가을이 온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런가? 예. 네. 약간 날씨도 쌀쌀해지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느낌이 확 오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3762님께서 통기타 소리도 좋네요. 교수님 추천 받을 만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9488님은 네. 라이브 맞나요? 아. 진짜예요? 네. 라고 했는데 아, 그러니까. 네. 라이브 맞습니다. 네, 네 명이 쫙 흩어져서 네. 본인의 것들을 네. 너무 잘하고 다시 네. 보여주십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 3008님께서 동근 씨가 추는 악기는 뭔가요? 얼핏 빨래판 같은데 약간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어요. 네. 네. 보이는 라디오로 그렇게 보이긴 했는데 그 카온이라고 카온 네. 네, 카온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카온이라고 역사는 이제... 잘 모르는데 네. 카온이란 악기, 카온이란 네. 타악기입니다. 네, 드럼이랑 네. 타악기. 네. 네. 또 이 미스터 라디오에서 연주한다고 직접 이제 맞춤 제작해서 오, 아, 진짜요? 조금 네. 창피해요. 아, 왜 창피하죠? 색깔이 조금 색깔이 또 이렇게 보라색과 귀엽게. 핑크색, 네, 네. 핑크 같은 핑크색. 느낌과 네. 약간 자주. 그럼 미스터 라디오를 위해서 제작을 했으면 저희가 미스터 라디오 스티커가 있거든요. 그거 붙여드려도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떼기 힘들어, 떼기 힘들어. SBS MBC도 가야지. 그냥 개그만 가요. 그 생각을 못했네. 케이블은 또 어떡하고. 네. 아무거나 다 A형이라 선택을 잘 못해요. 아, 네, 그래서 아, 주는 대로 그냥 먹는 거예요. 고마도 안 해가지고. 아니, 뭐, 근데 우리가 꼭 이런 혈액형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관심이 없어도 선택 안 하거든요. 네. 저도 사실 동근 씨를 농담처럼 했지만 이렇게 비만 인자가 있는 사람은 뭐든지 잘 먹거든요. 네. 네. 동근 씨 그렇지 않습니까? 네, 강한 의지로 안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그럴 수도 있겠다. 네, 네. 네. 보통 매니저가 이제 정해준. 아, 네. 여기도 매니저가 뭘 많이 드시게 생겼는데 계시던데. 매니저 선택이 기가 막힌. 아, 기가 막혀. 진짜 기가 막혀. 도시락 아, 네. 선택이. 오, 아, 다행이네요. 네. 예. 좋은 네. 분 만나셨습니다. 매니저분이 같이 오셨는데 예. 지금은 잠시 자리를 피하셨어요. 네. 갑자기 없어졌네요. 네. 네. 박지현님께서 다들 진지한 듯 귀여운 듯 보임. 예능 당당하는 사람은 없나요?라고. 그나마 좀 밝으신 분? 최근에 이제 원래 동근이가 이야기를 네. 재밌게 잘하는 편인데 최근에 다크호스로 호민이 형을 좀 떠오르네요. 네. 네. 제가 좀 있어요. 노려보고 있습니다. 네. 도날드 덕으로. 일단 당분간 그거는 하지 말자. 네. 당분간 책상 안에 잘 넣어놓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이런 질문 나올 뻔했어요. 왜냐하면 나올 거라 예상해서 김윤주 씨가 남태현 씨 스타일 너무 멋져. 또 이 페피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걸로 워낙 유명한데 네. 윤정수 씨와 남창희 씨 패션을 좀 평가해 주세요. 아, 우리 이런 거 질문 나올 줄 알았으면 옷 좀 챙겨 입고 올 걸. 어 네. 지금 비상인 것 같은데. 네, 아니요 너무 평소에도 진짜 TV로도 많이 잘 보고 제가 감히 스타일을 네, 평가할 순 없습니다. 예. 아무 생각 없으신 거죠? 생각보다 아무 생각 없습니다. 제가 사람이 또 생각 안 하신 거예요. 자기 옷은 잘 걷어 입어도 네. 예 남의 옷은 또 이렇게 해주기 네. 어려울 수 있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내 이 몸이 네. 좀 다르잖아요. 네. 아유, 옷이 잘 맞는 거고 저희는 사실 아내 몸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네. 겉에 얼굴이 중요해요. 맞죠? 예. 패션의 얼굴은 완성입니다. 너 뭐 뭔 일 있어?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아니 둘이 같이 죽자는 건데 나는? 아니 이 사람들 네. 뭐 잘생긴 사람들 왔다고 그러는데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우리 사우스클럽과 인사할 시간이 벌써 네. 아, 수달 너무 많이 떨어가지고 네, 됐습니다. 네, 예. 자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 사우스클럽 얼마 전에 락스타라는 싱글로 여러분들 찾아뵀었는데요. 또 조만간 곧 새로운 싱글로 빨리 찾아뵐 테니까요. 기다려주시고 더욱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네 여러분들 음악으로 많이 힐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노래 스타일이 노력하십니다. 많이 달라진 느낌도 전 있었는데 네. 본인은 모른다 하니 여러분들이 계속 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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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께서 사우스클럽 노래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렇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나와주십시오. 아,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시면 나옵니다. 말할 때 많이 없다면서요. 네. 네. 오세요. 언제든 나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게 되는 편안함의 차이. 그래 그래 그랜드 침대.
보물품 기념품 판촉물도 이젠 걱정 말아요 그린기프트 이것저것 따져봐도 판촉물은 역시 그린기프트 검색창에 그린기프트 1588-8380 그린기프트 오늘은 또 뭐 먹지? 입맛 없을 땐 새콤하게 무쳐서 한 입 출출할 땐 소면 비벼 호로록 한 잔 생각날 땐 유동골뱅이 먹어도 먹어도 맛있다 질리지 않는 즐거움 유동골뱅이 골뱅이는 역시 유동 어젠 2588 대리운전 앱으로 편하게 집에 왔어요 앱에서 전화했는데 상담원이 내 위치를 알고 있다면서 도착지만 알려달래요 대박 카드 결제, 현금 영수증, 마일리지 기능까지 2588 앱 설치 괜찮은데요?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승려네 하루 나 김성주 밖에서는 잘나가는 MC 여보 이거 좀 버려줄래? 집에서는 음식물 버리는 아저씨? PS 부디 도와줘 뚜껑을 덮고 한 번만 돌리면 오케이 뒤끝없이 깔끔하게 PS 부디 음식물 처리기 렌탈백화점 PS 렌탈 대표님 직원들 복리후생비를 이 제너두에 맡겼더니 복지도 늘고 비용 부담도 업무도 확 줄었습니다. 김 부장, 복지가 달라지는 이 제너두잖아. 복지 포인트 도입부터 운영까지 알아서 다 해줘.